자, 여러분들,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여기 지금 접속하셨잖아요? 그럼 여기 채팅창에 거의 다 조이스쿨 학생들이고, 뭐한 1, 20% 정도가 타 학생들이신 것 같은데, 학습자들. 여러분들이 유튜브 돌아다니시죠? 반주법 배우시려고. 그래서 반주의 어떤 작은 팁 하나라도 얻고자 막 돌아다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조이스쿨 월리반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 알아요. 얻고 싶어 하는 그 부분. 제가 이렇게 전화 상담이나 하다 보면은 항상 같은 것을 호소하세요. 자신의 반주가 맴맴 돈다. 뭔가 코드는 치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다. 예.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은 얻을 수가 있어요. 얻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특강의 그 토픽이 뭐였죠? 다 되고 더 된다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배워가실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제 말을 넘어서 수강생들의 말입니다. 마치 저는 이렇게 밥한 공기만 먹으면 되는데 뷔페를 본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라이브 강좌를 유튜브에서 해요. 한 1시간 반, 2시간 가량 하는데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유튜브 라이브 강좌를 반주법만 정말 집중해서 강의하는 채널이 없어요. 그것도 매주 그냥 뭐 사담이나 하고 잠시 뭐 그런 채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.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. 왜냐면 원리반에 반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1시간 반, 2시간 이 라이브 강좌에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. 제가 라이브를 지금 거의 4년째 했는데 그것조차 너무 여러분들 참 좋잖아요. 근데 저는 항상 이 주일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이제 강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고 더 깊게 가르쳐 드리려고 강의 준비를 하는데 저는 항상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. 반주는 카피를 많이 해야 는다. 뭐 이런 말을 합니다. 특히 이런 실용 음악계에선 그런 말들이 많이 돌더라고요. 많이 듣고 따라치기 많이 해라. 그걸 카피하기라 그러죠.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듣고 치는 것이 또 음악성이기도 하거든요. 우리가 모방에서부터 창조가 나오잖아요. 그리고 또 연습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습이 그런 거죠.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카피하기만 하실 거예요. 그렇죠? 여러분들 지금도 수많은 CCM 가스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이 순간도. 근데 그 많은 곡들을 언제까지 따라치기로만 공부하실 거예요. 만약에 설사 밤잠을 안 자고 여러분들이 악보집을 그대로 외웠어. 한 권을 외웠어요.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서 반주를 했을 때 여러분들 만족하셨나요?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. 예배 반주는 이게 역동적이잖아요. 그렇죠? 클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찬양의 스타일이고 또 교회마다의 스타일이 있고 예배의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카피하기로는 이게 답이 없어요. 반주법은. 그래서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.
근데 여러분들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비전공자 분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그 비전공자 분들이 이런 그 어려워요.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게 이런 과정을 감내하시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또 사실 이렇게 반주의 원리를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도 선생도 많지 않아요. 참 드물어요. 근데 여러분, 제가 조이스쿨 교장이에요. 조이킴입니다. 조이스쿨은 다릅니다. 자신 있게 말합니다. 저는 클래식의 연주 경력과 CCM 반주 경력, 그리고 또 저의 음악성을 분석해서 한 2년 동안 제가 원리반을 만들었어요. 약 200여 개의 반주 패턴으로 집대성을 했어요. 기존의 반주법을 집대성하고 저만의 반주법으로 만든 거죠. 체계화 시킨 거예요. 이게 바로 조이스쿨의 원리반이에요. 여러분들, 당장 이 곡을 어떻게 치지? 이거 이쁘게 치고 싶은데, 이런 단편적인 부분도 원리반에서 충분히 흡족하게 배우실 수 있는데, 여기서 끝나면은 왜 조이스쿨이 프리미엄 반주법이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그 순간적인 니즈도 채워드리지만,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, 그러니까 뭘 그려야지 뭐더 니즈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수가 있어요. 그럼 그 부분이 뭐냐? 여러분들 원리만 하세요. 그리고 꼭 티밍 하세요. 그래서 조이스쿨 원리반은 다 되고 더 되는 반주법 레슨이라고 말합니다. 사실은 다 되고 더 된다라는 그 말을요, 제가 전철에서 딱 봤어요. 그래서 저거다라고 제가 딱 잡았습니다. 이게 맞구나. 조이스쿨의 원리반이 다 되고 더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릴까 이러면서 오늘의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인스턴트식 배움이 아니라 원리를 깨우쳐서 스스로 어떤 곡이든지 막힘없이 반주할 수 있게 되는 것, 이거예요. 이게 저는 반주법의 올바른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려운 일입니다. 하지만 조이스쿨 원리반에서는 해내실 수가 있어요. 반주의 원리를 A서부터 Z까지 아셔야 합니다. 오늘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. 원리를 알아야지만 어떤 곡이든 어떠한 버전이든 막힘없이 반주해내실 수 있습니다. 자, 현재 지금 조이스쿨 원리반 티밍 사기 모집 중인 거 알고 계시죠? 망설이시는 분들. 지금 가슴 뛰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? 네, 그분들만 신청하세요. 그래서 아무나 안 받습니다. 내가 치는 한음 한 코드에 주님의 인재를 실어내는 예배하는 반주자, 다 되고 더 되는 반주, 그냥 은혜로 반주하기 말고 완벽한 반주, 완벽한 스킬, 완벽한 올림, 여러분들 그거 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꼭 도전해보세요. 신청 문의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.